히브리서 강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상 14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면서 당신과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장정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기 원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정탐꾼들이 그 땅 실가를 가지고 돌아와서는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나이다 라고 보고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져 모세를 원망하며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은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기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들어가지 못했다.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장대한 안악 자손일지라도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만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신들의 연약한 힘만 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겁을 먹었던 것이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두려움에 빠져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다. 정탐꾼들 중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히 일어나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거룩함으로 삼는 것이나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삼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입술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자기 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가나안에서의 안식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의 권고를 뿌리치고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하나님을 거슬렀고 결국 광야에서 죽은 것이다.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우리들도 비록 참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믿음이 없다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약속을 믿음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은 받았지만 믿음이 없었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역시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안식에 미칠 수 없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두려워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안식에 들어감을 의미하는데 안식하면 쉽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쉬신 일곱째 날이 떠오른다.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던 것처럼 우리도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쉬고 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 차원의 안식은 우리 차원의 안식과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을 풀기 위해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피곤해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 마치셨기에 쉬시는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오히려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해 그분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쉬시는 것이다. 피곤해서 쉬는 것이라면 일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는 쉴 수 있어도 마음은 쉴 수 없다. 그러나 일이 모두 끝나 쉬는 것이라면 몸과 마음이 모두 쉴 수 있다.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후 7일째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참된 안식이 아니다. 참된 안식은 일이 모두 끝나 몸과 마음이 함께 쉬는 것으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은 참된 안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장래일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 즉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어린 양은 장차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성전이나 그 외의 모든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 안식일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우리가 6일 동안 애쓰고 힘쓰며 일하다가 피곤에 지쳐 안식일에 쉬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며 고통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참된 쉼을 얻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말씀처럼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그 쉼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참된 안식은 우리가 죄나 질병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하다가 그 문제들을 예수님의 손에 맡김으로 쉼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우리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고 쉼을 누릴 수 있어야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만 고백한 후에도 그 죄에 대해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에 죄에 대한 두려움과 가책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신 사실을 이론으로 아는 것뿐이지 마음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죄 문제를 포함하여 어떤 문제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누려야 믿음으로 행한 것이고 그때 비로소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문제를 참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로 인해 고통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대속에 대한 믿음 역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마음에서부터 쉼을 누려야 참된 믿음이다. 주님은 우리의 죄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당신에게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지만 아무나 이 말씀을 따를 수 없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고 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다면 그들은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도 능히 물리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들어가면 되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힘만을 바라보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광야에서 죽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다듬거나 세우며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나간다. 다시 말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잘나거나 못난 자기의 모습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의를 힘입는 사람이다. 마치 우리가 낡은 차를 버리고 새 차를 사면 낡은 차와는 전혀 상관없이 새 차를 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능력, 의, 거룩함 등 주님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쉼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 앞에서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